발이 빨간 거 보니까 좀 많이 담근 거 같은데? 아니. 발이 아니. 빨간 거 보니까 좀 많이 담근 거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 예리. 마음에 드시는 이성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다 얘기하지 마. 한 명? 한 명이요? 아이씨. 야, 그렇게 방송을 받았고도 그걸, 에이그, 저 진짜. 초반에 그럼 망한단 말이오! 이상한 심리인 게 내가 고른 사람을 다른 사람도 많이 골랐다 라고 하면 갑자기 매력이 확 떨어져요. 그건 그런데. 근데 얼굴이 빨개져 있는 게 추워서 빨개진 건지 얼굴 빨갛시더라고. 아니면 샴페인 한 4잔 마시고 그러신 건지 발도 들어올 때 좀 빨갛고 그 빨간 발을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빨간 발을 보여줘요. 발 빨개요? 오! 빨갛잖아. 왜냐면 이거 하고 나오면 이렇게 빨개. 마지막! 현숙이한테! 영식아 나랑 놀래? 오! 영식이! 오! 와! 보답이 일단 보답이잖아요. 왜냐면 영식이도 네. 현숙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식아 나랑 놀래? 어? 오, 진짜네요. 귀 되게 좋으시네요. 아, 민사 씨. 진짜네요. 귀 되게 좋으세요. 아, 영수 씨만. 영수 씨만 지금 데이트를 못 했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보청기 좀. 아. 아, 이게 나만 모르는구만. 저 맛을. 근데 이제 자기 속에 남아 있으니까. 예. 영식 씨. 빨간 발 아닙니다. 어? 안녕하세요. 밟았어. 밟았어. 흰발. 어? 자, 영자 씨. 네, 아직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표기 때문에 영자 씨가 이제 처음으로 누구한테 누굴까? 대화를 신청할지. 그래서 어. 영자 놀자. 어. 영자. 네. 아, 영철이야? 영철! 오, 야, 그럼 아주 극과 극의 성격인데, 지금? 아. 오, 이쪽도 궁금하네. 그러게. 아. 왜 그러네? 네. 어, 왜 그러냐고요? 아, 죄송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영수와 영식 좀 불안해지죠 이제. 그러니까 영수 영식. 아. 영철아 놀자. 듬직한 모습과 처음에 과묵한 모습이 제가 좀 말이 많다 보니까 과묵한 사람한테 초반에는 끌리는 것 같아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또 나오죠. 여기도 영자 씨가 리드를 해야 돼 지금 대화를. 안녕하세요. 발이 빨간 거 보니까 좀 많이 담근 거 같은데? 아니. 발이 아니. 빨간 거 보니까 좀 많이 담근 거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 예리. 많이 빨간데? 이거 뭐 마셔도 되는 거야? 아니요,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어. 마실래요? 네. 아, 이거 술이에요? 한 잔만 마셔볼래요? 이거 샴페인 같은데. 샴페인 같은데. 샴페인 같은데? 먹었으면서. 같은 데라니. 어우, 발 많이 걷네. 많이... 예, 거의 토마토인데요, 지금. 네, 발. 벗겨지겠다. 저 보면서, 아, 이 사람 인기납니다. 원래는 어떤 여자 타입 좋아하세요? 귀여운 사람? 아, 내일 막 프릴 막 이런 거 입고 가야 되나? 막 리본 달고 나타나야 되나? 아, 귀여운가요? 귀여운. 아, 또 가능한데. 아, 나 귀여운 거 가능하다. 마음에 드시는 이성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다 얘기하지 마. 한 명? 한 명이요? 아이씨. 야, 그렇게 방송을 받았고도 그걸, 에이그, 저 진짜. 초반에 그럼 망한단 말이오! 그래. 야, 저 결혼 커플 아니야. 아니야. 저 남자 안 돼. 아유, 너무 솔직했다. 그래. 아유, 몇 명 있어요? 라고 하지, 그냥.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약간 다가가기 힘든데? 왜요? 나랑 얘기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난 아닐 거고. 얘기는 다 안 해본 거 같은데. 그래요? 그래, 벌써 맘 상했잖아. 그래. 아, 영철 씨 너무 솔직하다. 나 이상한 심리인 게 내가 고른 사람을 다른 사람도 많이 골랐다라고 하면 갑자기 매력이 확 떨어져요. 뭔가 옷을 고를 때도 되게 예쁘고 되게 보편적이면서 특이한 옷 이런 걸 고르고 나만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발이 빨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딱 본 순간부터 아 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아 이분이랑 잘 안 되겠는데 이분한테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아 이상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 발을 보고. 네, 그 발을 보고. 그래, 영자 씨 기분 나쁠만해. 노력하려고 다가갔는데 한 명을 딱 해서 손을 긁어버리니까. 네. 아, 영철 불안한데 초반부터 저러면. 그건 그런데. 근데 얼굴이 빨개져 있는 게 추워서 빨개진 건지 얼굴 빨갛시더라고. 아니면 샴페인 한 네 잔 마셔서 그러신 건지. 발도 들어올 때 좀 빨갛고. 그 빨간 발을 보니까 약간 처음에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빨간 발을 보니까 발 빨개요? 오! 빨갛잖아. 왜냐면 이거 하고 너무 이렇게 빨개. 약간 저게 그 마킹인가 봐요. 그러니까 좀 매력이 방금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어때요? 어때요? 막 내가 막 매달리는 거 같고 그럴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질문하면서도 그래 너무 매달리면 안 돼 도도함을 유지하자 혼자 막 이렇게 선생님 네 다녀오세요 빨간 발 빨간 발 조심해 빨간 발 조심해 빨간 발 무서워 빨간 발 조심해 이제 발만 계속 볼 거야 곧 지직할 것 같아요 아 마시고 싶긴 하다 샴페인 나 목 탄다 아, 영수 씨랑 영식 씨도 받아야 되는데. 아. 자, 현숙 씨. 나 준비. 무슨 뭐 들린 것 같아? 나 준비. 무슨 뭐 들린 것 같아? 아, 영수냐, 영식이냐. 저 두 분이 지금 나름 기대하고 있거든요, 티켓이 하나라. 누구? 마지막! 현숙이 선택! 영식아, 나랑 놀래? 오! 영식이! 오! 와! 와! 보답이 딱 보답이잖아요. 왜냐면 영식이도 네. 현숙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식아, 나랑 놀래? 어? 진짜네요. 귀 되게 멋있네요. 민사씨! 진짜네요. 귀 되게 멋있네요. 아, 영수 씨만 지금 데이트를 못 했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보충해 줘. 아. 이게 나만 모르는구만. 저 맛을. 근데 이제 자기 속에 남아 있으니까. 예. 영식 씨. 빨간 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발 봤어. 흰발. 물 엄청 뜨겁네요. 괜찮아요? 물이 뜨거워요? 네. 오. 안 뜨거우세요? 네. 안 뜨거운데? 뜨거운 물에 잘 못 있어가지고. 좋아하세요? 뭐요? 샴페인이요? 네. 네. 술 못 먹잖아요. 제 것까지 드실래? 이렇게 불러주실 줄 알았으면 먼저 사이다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이럴 걸. 진짜 독실하시네. 그냥 취미는 뭐예요? 소개팅처럼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네. 남자들끼리도 서로 이야기 잘 못하는 게 취미 같은 거 물어봤다가 직업도 알게 될까 봐 직업? 직업 수영 되게 오래 했어요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보통 물을 다 좋아하니까 스킨스쿠버도 하세요? 네 저는 반대로 스킨스쿠버 하다가 물이 너무 좋아져서 네. 수영 배워야 되겠다 해서 수영을 배운 거라 스킨스쿠버 분위기도 했고 접영까지 다 했어요? 접영 배우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접영 배우다가 끝났어요
이따가 저녁에도 그럼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어, 네.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그러면은. 아, 수영! 진짜? 아, 야! 와, 수영도 같이 해? 야, 처음 봤는데 춤추고 주격하고 수영까지 한다고? 용기를 좀 내서. 일로 오실 거예요? 아니면 어머. 저쪽에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어, 저쪽에도 있어요. 네, 저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아. 사회성이 좋으신 것 같고, 좀 사람이 긍정적이고,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좀 편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취미가 스킨스쿠버인데 또 취미 같으니까 그걸 취미로 하시는 분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기했어요. 맞아.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사귀는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성공한 듯한 느낌? 네. 네. 그 정도였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 첫인상 되게 고루 퍼졌네. 그러게. 아, 첫인상은 되게 골고루 다 퍼졌습니다. 어, 근데 아, 아닙니다. 너무 뜨거워. 아, 그래요? 발이 발이? 하루도 올라가지 말 수가. 진짜 뜬금없어서 너무 웃긴데. 아니, 마음이 뜨거웠구나. 아,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네. 어. 나도 이따 좀 조격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발 좀 담가야겠다. 아직 모르지 뭐 이제 첫인상인데 뭐. 슬픔, 아니 그러니까 슬픔까지? 짭조름함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에휴 설마 뭐 그거 하나 없겠어 뭐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아, 있죠. 그 순자님도 괜찮으신 것 같고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또 훌륭하시더라고요. 외모가. 네. 오. 끌린 거야, 끌린 외모가. 거야. 아, 외모는 뭐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 뭐. 그럼. 여성분들의 첫인상 선택이 네, 끝이 났어요. 네, 잘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첫인상 매칭된 남녀 커플 중에 지금 가장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영철, 영숙 같습니다. 저희 입장도 그래요. 영철이 그리고 영숙한테 완전 쏙 빠졌어요. 빠졌어요. 쏙 그 빠졌어. 표정은 못 감춰. 그 영자 씨 앞에서 대놓고 한 명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래야지, 그게 제일 크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왠지 한 명이요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놔서 저 커플은 안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 반대로. 그래서 저는 영호, 정숙이 오히려 약간 그런 잘 되는 커플 중에 하나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결혼 커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알 수 없어요.